여러분, 유지성입니다. 오늘은 본지암 하담숲에 와 있습니다. 아, 어머니 덕택에 본지암 리조트를 담아 보네요. 오늘은 어머니 친구분과 함께 네, 본지암 하담숲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양 건물 인성 중이네요. 야, 하담숲까지 리프트 타고 올라가나 보네요. 입장료가 없네요. 아 진짜? 입장료 만 원이래요? 처음 스키장 와보신 기분이 어떠세요? 아, 두 분 다 지금 이거 처음 타시는 거죠? 절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야, 80만 원 인원가 그냥 대단하네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귀여운 다람쥐의 재롱에 흠뻑 빠지셨습니다. 11월에 늦가을의 붉은 단풍이 멋지게 수놓여져 있네요.
같아요 오늘. 재밌게 잘 노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날은 어머니와 통일 고성 전망대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톤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모시고 지금 통일 전망대 가는 중이에요. 여기는 고성. 네, 이제 진부령 가는 길에 앞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입니다.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여기는 평화의 종. 통일 전망대를 어머니 찍고 계십니다. 아, 여기가 열차 식당이네요. 금강상 휴게소 위에 저기가 통일 전망대 같습니다. 아, 바닷속이 좋네요. 어휴, 저기가 북한입니다. 상하차에다가 옥수수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 따 날씨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단산하니 더 늦게 어머니 모시고 왔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요즘 좋습니다. 요즘 겨울에도 아주 좋잖아, 날씨가. 상하차에 옥수수 맛있어요? 상하차 달달하나요? 베리고. 안 보이나 역시. 대진왕 왔습니다. 네, 어머니 모시고 회사를 해야겠습니다. 아, 맛 좋은 회를 한살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어머니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걸 깜빡했네요. 자, 이곳에 어머니를 모셔드리려고 이 멋진 바다 풍경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 지난해 태풍 왔거든. 다리가 망가졌다네요. 계속 못 가게 됐습니다.